3, 4시간씩 연습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작년까지 해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왜 하고 있나, 이거를 왜 지금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림에서 관악기 주자를 맡고 있는 그림인 정진우입니다. 네, 그림에서는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너무 오래됐는데 2006년도 정도부터 그림팀에 제가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연 들어가기 전에 계속 오늘 공연할 음악 또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멜로디 파트 이런 부분을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시창을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팀에서 관악기 주자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관악기 주자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어떤 굉장히 뭐 많은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국악인들이 봤을 때는 아마 저거는 대금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악기인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선 제가 이제 보면은 대금, 그 다음에 소금, 반소, 그 다음에 리코더, 태평소, 그 다음에 디저리두라는 호주악기 뭐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제가 잘한다라는 악기는 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 있는 것도 대금인 거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실 대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산조 대금을 손에 잡았을 때가 가장 자유롭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를 가장 좋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울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분이 한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과 인도, 호주에서 이제 버스킹으로서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디저리두를 공부를 하고 공연을 많이 하고 오신 분을 제가 이제 찾아서 그분한테 무조건 찾아가서 제가 디저리두를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디저리두라는 악기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음이 없어요. 음이 없이 그냥 한 음이 무 하고 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소리, 다양한 소리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이게 소리가 계속적으로 나다 보니까는 멜로디 악기 또는 뭐 음이 나는 악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리듬 악기로도 쓰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연구를 하다 보면 멜로디 악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악기로도 리듬 악기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슬럼프 있죠. 오히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연습을 매일같이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것보단 연습을 좀 그래도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이 슬럼프가 좀 덜 오지 않을까. 매일 연습을 매일 악기를 잡다 보면은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습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안 되던 부분을 되게끔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좋게 들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습을 하는데 매일 그걸 불다 보면 변화를 느끼기가 사실 힘들죠. 그 결과물을 보고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보기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는 변화를 갖다가 많이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가 많이 오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음악이 기반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조라는 악기, 정악이라는 악기를 제 스스로가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그 악기를 꾸준하게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음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국악인 정진우도 아닌 음악인 정진우도 아닌 대금 잘 부는 정진우가 가장 듣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금 잘 부는 정진우.